예배의 회복,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는 엄청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가 또 이게 다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누구한테, 백 사람에게 물으면 다 다른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질문하신 분은 제가 생각하는 저의 답변을 물으신 것이니 제가 뭐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당연히 너무 당연히 특히 이 질문은 이거는 구약하고도 약간은 또 넘어 있기 전부를 다 포괄하는 것이다 보니 제 질문이 하여튼 저의 답이라는 것이 정말 일부에 국한된 답이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배,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일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게 있다면, 눈곱만치라도 변화된 게 있다면, 저를 바꾼 건 예배였다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1 때 처음 예수 믿고도 교회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렸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흔히 말하는 주일 성수라는 걸 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도 갔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산기도도 갔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가기 전에, 또 다른, 신앙적인 회심 같은 걸 하면서, 저의 두 번째 모교회인, 이 어떤 아주 참 작은 교회에서, 일주일에 예배를 한열 번은 드린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니 빼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뭘 배웠나 싶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저를 잘하게 했던 건 파라리 예배였다라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저는 그냥 죽었나 보다 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하여튼 그게 저를 변화시켰다면 변화시켰다. 변화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되었다면 저는 예배 때문이었을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그때 교역자로 그제두 번째 모교회의 교역자로 있으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제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달리 교역자가 필요 없어서 또 너무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모든 부서를 다 맡아서 했지만 제가 열심히 했던 게 열심히 놀아라 예배는 빠지지 말자 이거를 예배 열심히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거 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 안에 그게 남아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때뭐 이런저런 사회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희한하게도 사회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면 딱 등한시 되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공예배. 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학 때 나름 머리가 굵어졌다. 이러면서 하여튼 주일 예배를 빼먹기 시작했고 대학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던 때 졸업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2차 회심 이런 걸 하면서 하여튼 다시 하여튼 그 교회 생활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가고 교역자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느헤미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 있으면서 우리 입문과정 참여하시는 분들이 느끼시듯이 흔히 약간 진보적이다, 느헤미야는 약간 왼쪽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여튼 또제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렇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이 구질구질구질 겁나 길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예배가 너무 좋았었었고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했었고, 난 이렇게 살다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해서, 그럼 요즘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돼야 되냐? 저는 아니다. 라는 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생각하던 것하고, 아니, 10년 전부터는 비슷했던 것 같고,
한 15년 전 생각했던 거다고, 15년 전이면 제가 몇 살이죠?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하여튼 15년 전에 생각했던 거다고 지금하고는 달라졌기 때문에 또 제가 한 5년, 10년 지나면 생각이 또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걸다 믿지 마시고 비판적인 걸로, 저 양반이 저 생각을 평생 고수하고 살건 아닐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는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제 나름으로는 제가 고정된 생각이 아니라 변화되는 세상 속에 제가 믿는 신앙을 그 문맥 속에서 저는 표현해야 된다 싶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은 예배 회복 말하는 분들, 저는 뻔하다 생각을 해요. 예배 회복 말하는 분들은 절대 진보적인 분들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교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늘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거 뭐 겁나 신학적인 이야기 다 했을 겁니다. 그딴 거다 때려치우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 예배 회복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우리 왜 언제 예배드리다가 겁나 은혜로 왔던 얘기 있잖아요. 찬양, 전 경배와 찬양 겁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하다가 너무 은혜롭고 충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집회가 그럴 순 없고요. 우리 흔히 경배, 뭐 경배에 대해 찬양과 경배에 대한 어떤 마음들, 예배 회복에 대한 마음들에 저는 가장 기본으로 있는 게 언젠가 한번 느꼈던 그 충만함, 언젠가 한번 느꼈던 그 은혜로움, 그거 회복하자는 거 있습니다.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때 느꼈던 그 충만함, 그거 회복되면 우리 살것 같습니까? 못 삽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살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할 게, 예배가 회복된다. 이거 딱 그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겁나 은혜롭고, 말씀이 막 쏙쏙 귀에 들어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면 예배하는 자는 변화되고 세상에 또 영향을 미치고, 전혀 이거 틀린 말이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생각을 바꾸지 못해요. 예배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지를 못했다라는 게 그게 우리 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6장에, 이거 뭐 이야기가 겁나 길어집니다만, 하여튼, 호세아 6장도 그렇고요. 이사야 1장으로 가죠. 이사야 1장은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 이사야 1장이 이사야서 전체의 머릿말이면서 결론이면서, 이사야서 전체의 압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주전 8세기부터, 주전 8세기 중엽을 사역했던 분이고,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히스기야 사역의 가장 말기는 히스기야. 우리 열왕기 역대에 보면 겁나 대단했던 왕이 히스기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사야서의 가장 첫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예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계속 나오는 게 겁나 정성스러운 예배, 엄청나게 많은 예배 모임, 번제, 뭐 화목제, 절기, 안식일, 초하루, 구약되는 초하루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것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지긋지긋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게 해도 기도도 겁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게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보면 정의입니다. 예배랑 정의는 같이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서가 보여준 것이 뭐냐, 또 한국교회의 지금까지 역사가 보여준 게 뭐냐, 예배 열심히 드리면 정의로워지냐? 안 되더라.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경배와 찬양의 그 순수함과 순전함을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었고, 그 엄청났던, 그 뜨거운 가운데, 저는 예수 전도단 겁나 좋아했었고, 전도단 이 찬양집, 화요 찬양에 정말 열심히 다녔더랬습니다. 거기 있을 때그 충만함, 그 굉장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 사람이 정의로워지나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나요? 절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건 언제 생기나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공부해야지 이 문자적 읽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에 대해서 알고 읽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지 않은 채는 백날 예배 들어도 절대 정의로워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여기는 마음은 생길 겁니다. 근데 그 긍휼조차도 정말,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줄 수는 있지만, 왜이 사람이 계속 가난하지? 왜 가난한 집에는, 그 다음에 또왜 가난하지?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지? 이 문제는 백날 예배 드려도 경배와 찬양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단 한 톨도 바뀌지가 않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이거 바꾸지 못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예배의 순전함이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겁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 변화되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다. 라는 겁니다. 정광훈이 성령 충만 이런 거 개무시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이 헛소리하기 헛소리 맨날 해대는 양아치 같은 대형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인 건가요?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대형 교회의 특징은 경배와 찬양입니다. 정말 거기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굉장한 예배 모임 주일 예배들이 이루어지고 찬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단 한 톨의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지금 말하는 사람들의 명제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걸 명제를 바꿔서 예배가 뭐냐? 삶 전체가 예배야.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예배 회복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겠죠. 근데 그때 가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배가 삶 전체라면 예배 회복은 결국 삶 전체 회복이니 사실은 뭐 하나만 말이 돼요. 예배 회복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배 회복 쓸모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혜 충만할 겁니다. 단 하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개인 행복은 될 겁니다. 개인의 기쁨은 될 거고요. 그래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막 후원도 하고 늘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건 될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청년들의 이야기들에 대해 젠더 문제에 대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경비와 찬양 집회는 한 끗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경배와 찬양을 좋아하고 예배가 정말 진실되게 열심히 드려지게 되기를 저도 역시 요즘 다 온라인 예배가 되었지만 그 오프라인 예배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그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회복된다고 상황이 해결되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우리 맨날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머지 문제 해결된다고 해결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런 걸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그 보좌 앞에 서면 다 해결돼 이런 말이 말이 되지만 그런 경우 너무 넓어진 말이 돼서 내용이 없는 말이 되고요. 우리 요바닥에 사는 말 있잖아요.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세상 모든 문제 해결 안 돼요. 그 예배로, 그 찬양으로 세상 모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거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나 쫄 거 없구나.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구나.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가요? 공부해야 되고요. 현실이 어떤 걸 알아야 되고 뭐가 문제인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까지 봐왔던 게 어떤 방식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마음먹고 결단했을 때 우리가 가는 길을 굴복하지 않고 대가리 숙이지 않고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되는 거고요.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무엇을 할 거냐는 예배가 회복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이겠다라는 겁니다. 전 그 점에서 예배 회복이다라는 건 결코 오늘 우리 시대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간절하고 뜨겁고 열렬한 예배를 때려치우자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거 자체로 꼭 우리에게 회복되고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진 않는다라는 거. 이것은 직면하는 것이 우리 교회 바닥에 흔해 빠진 이야기들 주를 찬양하면 모두 문제가 다 안 그렇다라는 것. 주님 찬양은 너무 소중하고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건 너무 소중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또 별개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다 싶어요. 제가 오늘은 질문들에 대해서 짧게 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